국세청에서는 일하는 저소득 가구의 생활 안정을 위해 근로자녀장려금을 지급하고 있는데요. 특히 코로나19 극복을 보다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해 법정 기한보다 20일 이상 앞당긴 지난 9일 2021년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을 일괄 지급했습니다. 2021년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의 신청 가구는 총 121만 가구로 신청 금액은 5,300억 원이었는데요. 국세청은 이 가운데 심사를 완료한 112만 가구에 모두 4,952억 원을 지급했으며 가구당 평균 지급액은 44만 원입니다. 지급 가구 수는 단독 가구가 67만 가구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혹벌이 가구가 41만 가구, 맞벌이 가구가 4만 가구 순으로 나타났는데요. 또한 근로 유형별로는 일용 근로 가구가 61만 가구, 상용 근로 가구가 51만 가구로 일용 근로 가구가 상용 근로 가구에 비해 10만 가구, 9.0%포인트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아울러 연령대별로는 60대 이상이 44만 가구, 20대 이하가 28만 가구로 60대 이상과 20대 이하가 전체의 64.3%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이 밖에도 지급액 규모별로는 30만 원 이상, 50만 원 미만이 40만 가구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장려금은 신청인이 지급받을 계좌를 미리 신고한 경우 신고한 예금 계좌를 통해 12월 9일 입금됐는데요. 만약 계좌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우편 송달받은 국세환급금 통지서와 신분증을 가지고 우체국에서 장려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심사 결과는 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번 또는 자동응답 시스템 1544-9944번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이때 자동응답 시스템은 발신번호와 신청서에 기재한 전화번호가 일치하는 경우에만 지급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 밖에도 심사 결과는 홈택스와 모바일 홈택스인 손택스에서도 확인 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 반기 지급 제도는 소득 발생 시점과 장려금 지급 시점 간 시차를 줄여 소득 지원 및 근로 유인 효과를 제고하기 위해 2019년에 처음 도입된 것으로 연간 추정액의 35%씩을 상하반기 두 차례로 나누어 지급하고 정산 시의 연간 산정액과 기 지급한 금액을 비교해 과소 지급한 경우에는 추가로 지급하고 과다 지급한 경우에는 향후 5년간 지급할 근로, 자녀, 장려금에서 차감하는데요. 다만 본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세무서에 요청해 과다 지급액을 바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상반기 소득분에 대해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을 한 경우 하반기분 근로장려금에 대해서도 신청을 한 것으로 간주해 별도로 신청을 할 필요가 없는데요. 아울러 수급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녀 장려금도 신청한 것으로 보아 내년도 정산 시점에 지급합니다. 한편 내년부터 반기 근로장려금 하반기분과 정산을 통합해 6월 30일까지 지급하는 법령 개정이 시행될 예정인데요. 법령 개정안이 시행되면 2022년 6월부터는 하반기분 지급과 정산이 동시에 실시된다고 하니까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